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년 전 스쿨존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안내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목포시는 스쿨존 재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후문과 어린이공원 옆에 위치한 목포의 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더 잘 보이도록 한 노란색 안전지대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규정상의 스쿨존이 아닙니다. 2년 전 목포시가 주정차 불편 민원 급증 등의 사유로 스쿨존에서 해지했기 때문으로 무늬만 스쿨존이었던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이곳 도로변에는 주정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급하게 스쿨존 재신청에 나섰지만 이후 오히려 노면에서 스쿨존 흔적을 지우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스쿨존이 반드시 다시 필요하다는 학교 학부모 측과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 그 근처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놀이터도 있고 더우면 앞에서 슬러시 사먹고 뻔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실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인근 상인 등을 중심으로 스쿨존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해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4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유형 중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37.9%로 가장 많습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법규상 당사자인 학교는 이번 스쿨존 해지 관련 협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처럼 시설 철거가 되지 않으면 스쿨존 해지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협의 과정이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그 애들 통행의 문제에 애들 그 등하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게 민식이법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아요? 취재 결과 규정상 스쿨존 해지는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 후 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청회를 연다거나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갖고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자리는 없었다 하더라고. 스쿨존 해제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목포시는 30km 속도 제한 표식과 적색 노면 등 일부 안전시설을 복구하겠다면서도 스쿨존으로 재지정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어제 무안에서 베트남으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가 24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엣젯 항공 여객기는 당초 어제 저녁 8시에 무안 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기체 점검 등을 이유로 오늘 오전 11시로 출발 시간이 한 차례 늦춰진 데 이어 오후 2시와 다시 오후 6시 30분 그리고 내일 새벽 3시로 4차례나 출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무안과 다낭을 오가는 직항 노선으로 하루 넘게 여행 일정을 망친 승객들은 항공사와 일부 여행 업체들의 미진한 대처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목포 MBC가 주최한 2024 창의 도전 페스티벌이 어제 여수 세계 박람회장 그랜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 대상이 전국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으로 확대됐으며 학생들은 글로컬 미래 교육 온이라는 주제의 다양한 미션 과제를 통해 미래 교육과 지속 가능한 미래 학교를 창조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 중인 전라남도 특화 메타버스 콘텐츠들도 선보에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미래 교육만큼은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도전정신이 한층 고양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재, 이미향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을 배출한 한평 골프구에 선배들의 명성을 뒤이을 샛별이 떠올랐습니다.
현재 전남도 대표이자 2022년 전남도지사배 우승을 차지했던 박진 선수인데요. 국가대표가 꿈이라는 박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한껏 진지한 표정으로 골프 연습장 타석에 들어선 한 학생. 고든 자세로 잠시 숨을 멈추더니 있는 힘껏 스윙을 날립니다. 지난달 전남도 대표로 선발된 한평 골프고 2학년 박진 선수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 700차례 넘는 스윙을 연습하느라 쉴 틈 없지만 고된 훈련이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의 뿌듯함을 알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일단 학생 때는 상비군이나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프로 무대에 쉽게 진출해서 효도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광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손잡고 따라간 골프 연습장. 딸의 재능을 발견한 부모님과 선생님 권유로 선수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부상 없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결과에 따라서 또 본인이 실망감도 크고 하니까 좀 그때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기분 좋게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국내 유일 골프 전문 특목고인 한평 골프고에 진학한 이유도 국가대표라는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실외 골프장과 스윙 분석실 등 다양한 시설은 물론 교육과정도 선수 육성이라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분석실인데요. 스윙을 하면 스크린과 연결된 모니터에 속도, 궤도, 비거리 등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별 맞춤형 코치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도 선수 육성을 위한 특목고 운영비 10억여 원을 지원해 전교생 100여 명에게 식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해서까지 결국은 프로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주고 교육시켜주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지역에서도 전남을 대표하는 미래 스포츠 스타를 함께 키워내기 위한 후원 움직임이 잇따르는 등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전남도 대표로 참가하는 대한골프협회 주최 바카스배 경기에 이어 10월 전국체전도 앞두고 있는 시기. 지칠 때도 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지역 유망주의 구슬땀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주최한 2024 전라남도 대불산단 조선업 내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영암 대불종합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불산단 조선업에 종사하는 내 외국인 근로자와 관계기관, 사모업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조선업 모범 근로자 표창과 화합 및 안전기관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한식과 세계 음식 체험, 한국 전통 체험 부스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되는 등 문화로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2024 유기농데이 기념식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어제 무안 남학 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각 시군에서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 가공식품 판매, 유기농 생태마을, 전남 농촌 휴양체험마을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매년 6월 2일은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인 단체에서 지난 2006년 지정한 유기농업 기념일 유기농데이입니다. 제381회 전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가 내일 열리는 가운데 전남적 현안에 대한 5분 발언이 예고됐습니다. 정길수 전남도 의원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무안을 방문해 군공항 이전 밀어붙이기 홍보를 하고 있는 것과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경위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최정훈 전남도 의원은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는 34년의 절박한 외침이라며 전남권 의대는 목포대로 와야 하는 당위성 등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444억 원 규모의 첨단 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무안군이 첨단 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무안 종합스포츠파크 인근 현경면 1호는 98%가 농림지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번에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서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첨단 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과학영농기반시설, 신기술 실증시험포 등의 첨단 농업시설을 집적하는 사업입니다.